금호타이어 노조가 어제 찬반 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에 찬성했습니다.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경영 정상화엔 속도가 붙게 됐지만 먹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투표인원 대비 찬성률 60.5%로 최종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산업은행과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노조 측과 해외 매각과 자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합니다. 채권단은 우선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섭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상황과 석 달치 체불임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2천여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6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와 3년간 고용 보장, 지분 매각 제한 등 세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일반직들 자구안, 그다음에 우리 생산직들의 자구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구안을 추진을 해서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더블스타가 고용보장 약속기간인 3년이 지나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인수자금을 회수하고 국내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 향후 먹튀라든가 기술 제외하고 이렇게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적으로 마련을 나가고 해소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1년 이상 이어진 해외 매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